안녕하세요. 전당 보아자입니다. 오늘은 스프링필드 XT9 Subcompact 9mm 권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XT9이고요. Subcompact. 그다음에 보통 자 스프링필드 제품들은 미국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크로아티아에서 만들었어요. 크로아티아. 이제 스펙을 보자면은 이게 이제 전장이 16.5cm요, 짧아요. 그 다음에 총열은 8.5cm예요. 그리고 이제 무게는 769g인데 16발을 장전하면은 요 16발이 있는데 장전을 하면은 아마 954g으로 제법 묵직해요. 오케이, 먼저 그러면 오늘 스피드 로더를 사용해서 이거 실탄을 장전 한번 해볼까요?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찍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눌리고. 넣고, 이걸로 하면 좀 편하거든요. 9mm이 16발이니까 좀 제법 장탄수가 많으니까 제법 쏠수 있겠죠.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. 이제 16발이고요. 이렇게. 이렇게 16발이 장전돼요.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항상 빼고 합니다, 저는. 이렇게 16발 이렇게 빠지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 아마 스프링필드 XD를 갖다 제가 영상은 분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일단 먼저 항상 매거진을 빼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요 부분을 돌려주면 돼요. 돌리고 제끼고 다음에 이제 바세를 당기면 요게 이제 없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쑥 빠져요. 이렇게 빠지거든요. 제가 볼때 이거 청소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좀 되게 깨끗해요. 전 주인이 깔끔하게 사용을 했고 청소도 잘 해준 것 같아요. 이런 식이고요. 이제 보통 이게 아니구나. 이제 이거 꽂을 때 갈아서 넣어서 몇번 그냥 쑤셔 주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쑤셔 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구경이 작은 걸로요. 이건 오래된 거예요. 지금 오래된 거 이제 이거 써가지고. 기름칠해서 죄송합니다. 청소를 좀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조금 더럽네요. 오케이. 그러니까 역시 겉모양만 봐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겉에는 되게 깨끗한 편이었거든요. 그래도 몇번 쑤시니까 거름이 좀 있네요. 오케이. 이런 식이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총열 겉부분과 또 안쪽을 닦으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, 바깥부분도 이제 다 칠해가지고 때를 벗겨주면 좋거든요. 손자국하고 이런 거. 이쪽 부분도 좀 닦아내고, 내가 볼때 청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헝겊으로 그냥 닦아내기, 기름만 닦아내면 될것 같아요. 별로 뭐, 거름이 많이 없으니까.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. 그런데 신품이 이게 보통 한약 500달러 가까이 나가는데, 제가 볼때 이건 중고라서 아마 한 350달러에 팔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케이, 이건 됐고.
생각보다 깨끗해요. 이렇게 바깥 부분도 닦아주고, 이렇게 땡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다 됐으니까 조립을 해야죠. 아, 제가 안경을 안 꼈더니 제가 제대로 안 보이네요. 안경을 끼야 되는데. 제대로 맞췄네요. 그래도 다행히 제대로 맞췄고, 이걸 락 해주고 하고. 오케이. 예. 오늘은 스프링필드에서 만든 XD-9 Subcompact 9mm 권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소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